5월에 봄바람은 살랑살랑, 태기 마음도 살랑살랑. 야, 이렇게 푸르는 곳에 말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뭐야 저게? 오, 저거 연 아닙니까? 어머나, 애들도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저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연을 날리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란 연이 있구나. 아이들이 그 연 날리는 거 좋아하나 봐요? 엄청 좋아하죠. 오. 핸드폰은요, 그냥 게임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연을 날리는 거라서 이 연이 좀 좋아요. 가족끼리 날리는 거라서요. 어? 어떻게 좋아, 어떻게? 교차. 자, 여기는 연 날리기 대회 현장입니다. 지금 천군과 백군이 열렬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아쉽습니다. 무승부를 끝났어요. 네, 가족의 싸움은 칼로 물대기입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히 크네요. 이야, 저 큰 연 만드는 건 짜투리로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서 만든 거예요. 집에 가면 연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연 한번 보러 갑시다. 걸어다니는 연 박사 이재송 씨의 집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이제 연을 보관하는 곳입니까? 연만 보관해야 되는 현관인데. 아, 집이에요? 이야, 우리 셋이야 딱 맞는다. 대단해, 연. 연의 매력에 빠진 지 60여 년. 지금 갖고 있는 연만 해도 무려 천여 개. 종류도 다양한데요. 오, 저거 뭐예요? 제 안에도 실제 크기로 이렇게 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크기를 재현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통신 장비죠. 이거 꼬리가 짧은 것은 닷을 짧게 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닷을 길게 매라는 뜻이고. 그리고 빨간 부분과 하얀 부분이 있어요. 아, 남쪽 공격 뜻이고 서쪽, 왼쪽, 북쪽. 야, 이게 진짜 천재는 천재.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술을 천주해주십시오, 장군. 그러면 방패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방패를 만들겠습니다, 장군. 유적 같이 만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혼자서는 이걸 지금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런 우애가 훨씬 더 커지죠. 8살 이름에서 엄마 아빠 고맙소.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윤택도 소원을 적어 하늘에 날려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줄연도 한번 날려볼까요? 훨훨 날아오르는 저 연처럼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승승장구하길 바라봅니다.